무서운 논리를 쓰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 분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 뭐 예정 다 해놓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교회로 오게 했잖아. 그럼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잖아. 뭐 보험 이렇게 추천하듯이. 그렇잖아.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너를 구원해 주시기로 확정했다면, 여기까지가 진실이라면 너가 진실로 타락하게 두겠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니라고 그럴싸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했대요. 태초부터. 근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타락했을 때도 타락했다라고 못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 구원 받기로 예정돼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근데 안 그래요. 현실은 1초 구원 바로 또 타락. 이게 1초 타락 가능해요. 요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울부짖은 거예요. 내가 성령도 만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르고 이걸 진심으로 즐기면서 동시에 욕심을 진심으로 즐기는 마음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 타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이 이걸 이겨내실 수, 이걸 이런 타락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또 노래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처지예요.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은요, 한 번 구원이 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것처럼 어떻게 구원이 변하니 뭐 전지전능한 분이 마음 막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죠. 주질 마시든가 구원을 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계속 무슨 로비를 통해서 수작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천국만 갑시다. 이런 식의 그 신앙 활동은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성경은요 철저히 타락할 수 없다. 즉 타락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걸 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타락할 수 없을 거라든가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오지 마시자고. 성경에도 없는.